네, 최근 우리 시장 다양한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업종, 섹터 바로 금융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 이슈는 이지혜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여전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각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 있습니다. 게다가 진화적 리스크 있는 상황이고 실적 또한 기대만큼 안 따라주다 보니까 기업 그 전망치, 실적 전망치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향 조정되는 등 여러 가지 대내외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주요 섹터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분석한 자료가 아침에 유진투자증권의 그 보고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보면 이제 왼쪽에는요, 많이 하락하고 강한 반등을 보인 섹터입니다. 호텔, 레저, 하드웨어, 그리고 운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스피보다 덜 하락하고 주가 저점에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강한 반등을 보인 섹터인데, 거기에 바로 은행과 반도체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도 함께 보시면 한눈에 더 비교가 가능해요. 보시면 하락한 것 대비해서 이게 회복하는 비율을 뜻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가장 왼쪽 보면 은행, 반도체, 호텔, 레저, 보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업종은 금리 상승 때문이고, 호텔, 레저는 경기 재개, 리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인데, 특히 유난히 돋보이는 건그 막대 그래프 키가 높죠. 바로 은행주, 금융주,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구나. 이거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예였습니다. 특히 이제 2월 들어서 외국인들 러브콜이 금융주에 쏟아졌는데 그 이유 좀 알고 싶은데요. 네, 2월 등에 들어서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장바구니에 많이 담은 섹터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2월 들어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이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위, 2위 다음에 3, 4, 5, 6, 7까지 모두 금융업종에 해당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KB 금융순으로 있는데, 사실 금융주 비중이 상당하게 지금 있는 거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 답답한 섹터였거든요. 늘 지지부진하거나 하락률이 있거나, 그래서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 최근 누구보다도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섹터로 이름을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주 지수가 최근 하락장에서도 정말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주라고 해서 운송지수와 함께 가장 상승률,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 부분이 이제 돋보이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주가 올해 핫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보통 금융주, 은행주는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과 그리고 NIM, 순이자 마진이라 해서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잖아요. 수익성 지표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 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뺀 이런 차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예대 마진이나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실적 성적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업종이 작년 4분기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10%를 웃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12% 이상, 보험 업종이 7% 이상 잘 나왔거든요. 네. 기대치에 비해서 그게 또 단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KB금융이나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도 4조 클럽에 입성을 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올해 실적 전망치가 조금 더 높아진 흐름들. 왜 시중은행 중에 4대 그 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지배순이익 모두 합한 게 작년은 14조였는데 올해 다시 한번 최고치를 넘을 것이다, 15조 정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당 여력도 굉장히 좋은데, 이 은행주는 전통적으로 수익성보다는 배당을 두고 투자를 하는, 그래서 약간 안전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예.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배당 수익률이 최대 7% 준 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분기 배당에 이어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주주들이 매력을 좀 한껏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그 주주들의 그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부분을 이제 끌어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은행주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 반대로 성장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BBIG 업종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새해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는 호재인데 성장주는 좋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대입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 중에 특히 우리가 이제 BBIG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한때는 너무 많이 언급을 했다가 요즘에는 좀 자취를 감춘 듯합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정책이 되면서 이를 발판 삼아서 꽤 왕년에 좀 잘 나갔던 BBIG 섹터입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추세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동안 올랐던 데에 밸류 부담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미끄러졌었고 브레이크가 걸렸고 지금 역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BIG 4개 업종에서 12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있는데 바로 보시는 이겁니다. KRX, BBIG K 뉴딜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에는요. 연간 이 코스피 상승률이 3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이 지수의 수익률이 82%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서 최근까지 20% 이상, 지금 그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도 많이 빠졌죠. 이 코스피는 7%, 코스닥은 15%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하락률보다 훨씬 BBIG 지수가 더 낙폭이 큰, 많이 벌어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역시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올해 들어서 무려 64조가 증발했다. 네. 이 섹터 지수 안에서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급이 막 쏠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타격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기업들의 왜 먹튀 논란 때문에 주주분들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진 이렇게 개별 기업마다 좀 부진하고 안 좋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뭐 금리 상승기인데 성장주 투자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성장 산업 섹터 안에서도 주도권을 가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성장주가 주식시장에서 잘 나갈 때는 당연히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잘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미래 성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대출을 또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자 부담이 생기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는 조금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성장하려고 해도 약간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새해 급락장에서 이 성장주를 투자했다라고 해서 관심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자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예, 캐시우드 CEO인데 새해 들어서 급락 중인 성장주를 5천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를 보면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있었고요. 모바일 결제 업체,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 고성장주를 4억 달러, 말씀드렸다시피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이제 사들였는데 이 CEO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2000년대 닷컴버블 붕괴 때 우리가 그때 아마존만 샀더라도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네네. 이 말에 의해서도 좀 동조하는 이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이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올해 성장주 내 옥석 가리기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올해 시장 환경이 역시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좀 수세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주를 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지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게임주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를 매력적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쪽에 네. 이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좀 강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현재 메타버스를 그래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NFT 부동산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큰
큰 리스크는 규제 리스크였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게임 ETF 신규 출시가 전망되면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수급 개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여러분 좀 옥석가리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가계대출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은행들의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끝으로 투자 환경을 좀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증시 전망,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싸니까 좀 잡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좀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단기적 저점에 가까운 건 사실이나 추세적으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이에 따라서 왜 세계 각국에서 긴축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마진에 대한 압박 우려도 역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적,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아니면 올해 전체 실적 컨센서스 이제 발표하는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느냐가 현재 시장의 그 매력적인 그런 섹터 안에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앞서서 금융주가 좋은 이유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걸 좀 반박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보다 더뎌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원래 금융 지원을 한 2년간 해줬었는데 이게 끊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출 부실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사들은 대출 부실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충당금 압박은 있지만 쌓아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 또한 시장 전문가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슈는 이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